2023년 12월 셋째 주 베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2023년 교사 만찬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회 학교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24년 신임 임직자분들을 위한 임직사관학교 주행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힘차게 시작할 신임 임직자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양로병원팀에서 양로병원을 방문하여 성탄 선물을 드리고 격려와 위로가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전도폭발 종강 예배 및 베델 콰이어 송년 모임, 그리고 뱀 종강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1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Always be there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신입 임직자들의 임직 감사 예배가 오후 4시 3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모든 임직자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라며, 임직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오전 10시 BGC와 연합으로 베델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성탄 예배 후 교회 학교에서 특별한 발표회 또한 준비했으니 온 세대가 함께하는 소중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함으로 2023년을 보내며 기쁨으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가 1부 저녁 7시에, 2부는 저녁 10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드려집니다. 온 가정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헤아와 헤인이가 저희의 구주이시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주일 예배, 헵시바 예배, 오이코스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리아를 이렇게 세상에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축복받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가 주 안에서 먼저 준비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